자, 벡터 실수배 돼 있죠? 벡터 실수배 자는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벡터의 실수배로 벡터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제 벡터의 실수배는 통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은 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벡터 실수배 됐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 K와 벡터 A의 곱을 K 곱하기 벡터 A라고 돼 있고 얘를 그냥 벡터 A의 실수배다. 실수배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니깐요. 실수를 곱한다는 거죠. 자, 이때 실수 K와 곱할 때는요.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실수 K와 곱할 때 A가 0이 아니면 0 곱해버리면 0 벡터 돼버립니다. 당연한 소리고 0이 아니고 양수이면 방향이 같으면서 곱하기 2가 돼버리면 벡터의 크기가 2배가 돼버려요. 됐나? 원래 45도 방향으로 1, 2였는데 여기 2를 곱해버렸으면 45도 방향의 길이가 2로 바뀌어버린다고. 됐나? K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 K가 음수가 돼버리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마이너스 역벡터. 맞죠? 그 다음에 K가 0이면 0벡터다. 됐어요. 그리고 A가 0이어도 실수 K를 곱해봤자 0벡터겠죠. 원래 벡터 자체가 0벡터면. 맞지? 뭘 곱해도 0벡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실수배의 연산 법칙인데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흔히 알고 있던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맞죠? 그 다음에 벡터의 평행인데요. 벡터의 평행 잘 봐. 이게 실수배에 대한 기본 내용이에요. 이거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할 때 됐나? 자, 문제에서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때 평행하다고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크기하고 상관없이. 맞죠? 자,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일 때도 어차피 평행이고, 평행일 때는 B는 K 곱하기 A. 이 말은 뭐야? 실수배라는 거죠. K가 음수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고, 역벡터,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고, 맞나요? K가 양수가 돼버리면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맞죠? 그리고 실수 곱한 만큼 크기가 바뀐다. 됐나? 두 벡터가 같을 조건은요, 그냥 항등식 성립하면 돼요. 당연히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평행하지 않아야 돼요. 평행해버리면 이렇게 안 나오죠. 평행해버리면요, 숫자가 뭐,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고, 얘가 만약에 방향이 똑같고, 이게 2, 크기가 2였고, 얘가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여기 1 해버리면 0 나와버리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방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을 때, m, n, 얘는 항등식 정리처럼 둘다 0돼야 돼요.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XY 형태하고 똑같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 같다 하면 A 벡터의 개수는 같고 개수 비교 내용 별거 없던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요. AC에 대한 벡터는 AB에 대한 벡터의 얼마를 곱하면 나오겠죠. 맞지? 방향이 일치하니까 AB의 벡터에서 일정한 어떠한 K값을 곱해버렸을 때 AC가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AB 벡터에다가 K 곱하면 AC 벡터가 된다. 이 말이고. 내가 지금 증명을 다 빼고 있거든요. 일부러. 됐나? 굳이 그렇게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차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해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이것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 게 이거 어떻게 봐요? 이거. 그냥 해볼까요? AC 벡터 어떻게 되나요? AC 벡터는 OC-OA입니까? 맞죠? 는 K에 뭐 돼요? OB-OA죠. 맞나? 이거 정리하면요.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K 곱하기 OB 벡터 마이너스 K의 OA 벡터입니까? 맞나요? 이해되나? 그러면 이거 넘어갈 수 있어 없어? OC 벡터는 K 곱하기 OB 벡터죠. 맞나? 이거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되나? 그럼 OA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K 돼버립니까? AOA 벡터 돼버리죠. 이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MN으로 둔 것뿐이에요. 문제에서 그냥 M 더하기 N은 1이라 나왔으니까. 맞죠? 이걸 MN으로 두는 거죠. 이거 두개 더한 거라서. 이게 실제로는 뭐야? 내분점에 관한 문제예요. 두개 더해서 1 되는 거. 이게 내분점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O가 여기 있다 치면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요게 2대 3이라고 가정합시다. 2대 3. 됐나요? 2대 3이라고 가정하면 OA, OC 얘를 A 벡터라 치고 얘를 B 벡터라 칠때 OB 벡터는 어떻게 되냐? 형태가 내분점이니까 5분의 자
여기에서 정리하는 거는요, 3a 더하기 2b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5분의 3a 더하기 5분의 2b가 쌤 이거 5b라 적었네. C인데 그냥 이 문자하고 똑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이걸 C라 할게요. 그럼 OC 그러면은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애들이 다 나온다 지금. 1라운다. 이렇게 적당하게 쪼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원래 내분점 개념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원래 형태 지금 크게 쌤이 참 안 잡아주고 있는데 이 길이의 5분의 3이랑 이 길이의 5분의 2랑 더해서 평행사변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5분의 3. 요 정도 되겠죠? 5분의 3A면. 맞나? 이거 5분의 2 길이의 5분의 2니까 요 정도 나오겠다. 맞지? 맞아요. 이거에 대한 평행사변을 이렇게 그어서 얘가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해되나요? 적당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벡터의 실수배 나오면 무조건 이 내용이 기본이다. 알겠어요? 알겠니? 요 내용이 기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내분점에 관한 식으로 정리되는 내용이다. 뭐 이 정도.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비슷하게 또 봐주겠죠, 쌤이.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지금 A, B가 다 나왔어요. BO 구하래요, BO. BO가 이겁니까? 맞죠? 지금 시점을 A로 맞춰버립시다, 쌤이. 시점을 A로 맞춰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AO 빼기 AB가 되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AO 빼기 AB가 되죠. AO는 뭐하고 똑같아요? B하고 똑같죠? 이게 방향이 이거니까? 네. 맞나요? 다시 우리 이미 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B 빼기 A 아닙니까? 그냥 바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식으로 만들어봤다고 AO에서 AB 빼는 거니까 B 빼기 A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얘는 얼마나 온다? B 빼기 A. 자, 그러면 다시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지금 B 빼기 A라는 거죠? 맞죠? 예, 적어 놓으면 편하죠? 그럼 AE는 어떻게 구해? AE 얘가? AE는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나? 맞지? 더 쌤으로 정리하면? 맞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정리해요? AF랑 AE랑 뭐 하면 돼? 더하면 됩니까? 맞죠? 근데 AF랑 같은 게 뭐야? BO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다? B-A라는 거잖아. 얘는 지금 뭐예요? B라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기억 안 적을게요. 그냥 다 정리해놨으니까 2B-A 되죠? 이해됩니까?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E 해볼까요? CE는 어디 있어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CE. CE 겁니까? 맞나? 얘는 어떻게 해요? CE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서 일로 가는 방아. 얘에서 이러 갔다가 이러 가면 되잖아.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뭔데? B-A네. 맞아요? 얘 뭔데요? 마이너스 A죠. 맞지? 그럼 얘는 얼마 된다? B-2A 되겠죠? 되나요? 어렵나? EB는요? EB 어딨노? 이거가? 자, 아까 이거 B-A였나? 그럼 얘는 A-B. 얘도 A-B. 두 개 있으니까 얼마 돼? EA-EB가 되겠죠. 되겠나? 할만하죠. 5번 봅시다. 벡터 실수배에 대한 연산이에요. 자, 우리 아까 내가 분배법칙 있는 거 다 성립한다 했죠. 맞지?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성립하고 다 되면 뭐 끝난 거죠. 1번 볼게요. 정리해. EA 플러스 EX 마이너스 6B 플러스 3A는 X 이래 나오나? 맞죠? X를 AB로 X는으로 바꾸려 한 말이잖아. X 다 넘겨. X로 넘깁시다. X 넘기면 얼마 돼요? X. 자, 나머지 다 넘깁시다. 이거 A 두 개 다 하면 얼마인데요?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5A. 맞나? B 넘어가면요? 플러스 6B. 끝. 할만하죠? 됐나요? 2번 볼게요. 2번. 얘는요? XY를 A로 나타내래. 맞나? 그럼 X는 뭐? A. 이래 나와야 되겠지. 연립부터 해보자. 일단
2x 더하기 3y는 5a이고요. 3x 플러스 4y는 6a예요. 됐나요? 이제 연립방이 쓰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위의 식이 몇 배 할까요? 6x 맞춥시다. x. x 맞춥시다. 3배 하면 얼마 돼요? 6x 9 y 벡터죠. 는 15a 벡터. 자, 밑에 거는요? 6x 벡터. 는 12가 맞죠? 뺍시다. 빼면 이렇게 나오나? 여기서 끝났죠? 첫 번째. 쌤, 얘는요? 얘는 뭐다? A로 나타내면 이렇게 바뀌시네요. 두 번째. Y 여기 집어넣을까요? 그럼 이거 9 됩니까? 이거 넘어가 마이너스 4 되나요? 그럼 얼마 돼요? 어렵나? 간단하죠? 맞지? 네, 지금 내용은 우리 개념에 대한 내용하고 기초 계산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당연히 이걸 응용하면 문제는 또 어려워질 수도 있죠. 자, 0벡터가 아닌 2벡터가 평행도 안 한대요. 그럼 뭐 끝났네. 그냥 계수비교.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계수비교. 그러면 쌤, 0벡터가 아닌데 얘가 뭐다? 평행도 안 한다.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요? 4m-3m는 얼마 된다? 1 되겠죠, 1. 맞나? 계수 비교. B는 또 뭔데요? 2m 플러스 3m는 얼마다? 2다. 정리합시다. 두 개 더하면 6m은 3, m은 2분의 1. 됐나요? 그럼 n은요? 요거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2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잖아. 맞지?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분의 1. 됐나요? 이게 끝. 정리됐죠? 그 다음. 7번 봅시다. 두 벡터가 평행할 조건이야. 평행하도록 한다는 건 아까 실수배 기억납니까? AC는 K 곱하기 AB하고 같다라고 했던 거. 맞나요? 자, 일단은 정리해봅시다. Q-R부터 해볼까요? Q-R은요. 얘에서, 얘 뺀 거가. 자, 얘에서 얘 바로 뺍니다. 맞죠? 그럼 얼마 돼요? 1-K의 A입니까? 맞나?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3b입니까? 자, 그 다음에 p 더하기 q 해볼까요? 두 개 더하면 3a 마이너스 b죠. 됐나? 자, 문자 여기에 지저분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더 지저분하게 k라는 거, 아, k 말고 m으로 해보자. 아까 우리 원래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원래 k라 적혀있지 싶은데 그냥 m으로 해보면 m으로 적혀있었나? 이거잖아, 이게. 맞죠? 이거 벡터는 얘 벡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 이거죠. 얘부터 먼저 적을게요. 1-K의 A 3의 B는 3A-B에다가 뭐 곱한 것 같다? M 곱한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자, 내가 왜 이거부터 적었냐면 M을 여기에 곱해서 정리해도 되겠죠. 맞지? 문자가 막 M하고 K가 곱해지잖아. 맞지? 그래서 쌤 그냥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복잡한 식이 아니라서 간단할 건데. 그럼 이거 두 개 정리하면 얼마 돼요? 이거 맞나? 이거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을 거라는 거지. 왜?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가 아니니까 계수 비교하듯이. 맞지? 그러면 B니까 얘가 지금 3 돼야 되네요. 그러면 M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M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 돼요? 마이너스 9. 이거 마이너스 9 되려고 그러면 K는 얼마 된다? 10. 문제에서 아마 K값 구하라고 나올 겁니다. 됐어요? 할만하죠? 어려우면 다시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한 직선이 있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금방 이거 적었던 내용 있죠. 선생님이 금방 지웠는데 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또 자, 한 직선이 있대요. 자, 봅시다. OA, OB, OC는 한 직선이 있도록 한대. 그러면 AC 벡터는 우리 한 했는 대로 가볼까? AC 벡터는 맞나? M 곱하기 AB 벡터와 같으면 평행이라 했잖아.
맞나요? AC는요, 우리 어떻게 쪼개요? O, C, 이 O가 임의로 잡아놨으니까 OC 빼기 OA는 M에 OB 빼기 OA입니까? 됐나요? 자, OC가 뭔데요? 4A. 벡터쌤 지금 뺄게요. 그냥 귀찮아서. 그 다음에 빼기 OA는요? 2A-B입니까? 맞죠? 했다는 OB가 뭔데요? 빼기 OA는요? 이렇게 나옵니까? 뭐 딱 봐도 이제 별 것처럼 보이죠? 맞지? 근데 여기 M이 나왔나? 여기 M이 나왔다 맞지? 그럼 내가 이거 M 잡으면 안 되죠? 맞죠? 이건 내가 그냥 잡아놓은 거잖아. K 하면 되겠다 맞지? 그럼 여기 K 하면 되죠? 자, 정리합시다. 왼쪽 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A로 묶어. 2A입니까? 그 다음에 B로 묶으면요? 마이너스 M-1이가? M 플러스 1. 맞나? 두 번째, 이거 K로 묶으면? 그럼 바로 정리하자. 바로 정리하자. A 정리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KA가? K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다 했네 또. 얘가 지금 뭐니까? 2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럼 K값 얼마다? 마이너스 2다. K는 내가 잡은 거기 때문에 책이 없어요. 자, K 마이너스 여기 딱 때려 넣으면 이거 얼마 되고 이제? 4 되고. 그럼 얘도 얼마 돼야 된다? 4 된다. 그럼 요 갈로 안에는 얼마 돼야 되고?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M값은 얼마다? 어? 쌤 뭐 잘못 적었나? 뭐 계산 잘못했어요, 쌤이? 저거 플러스 M이잖아요. 4A 벡터 플러스 M2 벡터. 쌤 어디에요? 저 이렇게 OC 저 바꾼 거야. 플러스 B. 뭔데? 이거가? 플러스. 이게 플러스가? 네. 딴 것도 바뀐 거 아니에요? 아이씨. 딴 거는 다 됐나? 그럼 묶을 때 또 4.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요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나? 네. 미안합니다. 계산 틀렸죠? 그럼 이거 4니까 어차피 M은 얼마 돼야 돼? 5. 그럼 답 맞나요? 아, 네. 계산해서 실수한 거라서. 정리됐나요? 됐어?